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구매했던 폴드 6를 가지고 메탈 슬러그가 이번에 출시를 해서 구동을 한번 해보려고 그 리뷰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하면 메인 화면에 그 소리가 조금 커서 거기 부분 때문에 지금 먼저 녹화 버튼을 눌렀고요. 네, 일단은 요 스토리는 제가 좀 생략을 하고 플레이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운드가 조금 큰것 같아서. 저는 수동 조작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핸드폰으로도 메탈 슬러그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참. 이. 낙타가 타지나요? 아이고. 조작이. 잠깐. 많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힘든데, 옛날에 닌텐도나 플스로도 메탈 슬러그를 많이 즐겼었는데, 확실히 거기랑은 좀 조작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니까 주인공 게임장이 있는 것 같고, 야, 이 TTS도. 아, 이게 자동 유도다 보니까 위쪽을 보면서 쏴지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아이템을 많이 준다. 자동 조준으로 한번 해보고. 아, 이 자동 조준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위로 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위가 없어가지고. 또 이런 액션까지. 아, 폭탄은 시간 제한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좋다.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화면이 일단 크니까, 진짜 스위치나 포터블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느낌? 아직 조작이 제가 지금 첫판 플레이라 어색해서 그런데, 되게 부드러워요.
안 가겠다고? 그렇게 둘 순 없지.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아예 새로운 스토리로 또 되나 보네요. 돈을 많이 쓴 느낌이 좀 듭니다. 이야, 이거 뭐 톰 크루즈 이게 플스5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런 트레일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게임? 네. 아, 이게 지금 아마 첫 게임이라 튜토리얼일 수도 있어요. 왜 또 너야? 거기서 돌아올 거야. 아, 이 처음 게임 스타트의 임팩트도 옛날 추억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런 궁극기는 사실 좀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겠죠. 뭐야? 왜 안 넘어가지지? 아. 액션이나 뭐 이런 것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임팩트나 이런 모션들은 정말 정말 완벽할 정도로 잘 구현하고 이질감도 안 되는데 근데 다만 좀 뭔가 기존의 메탈 슬러그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 또 호불호가 되게 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죠. 남보라고 불렀던 장군이 원래 이렇게 키가 컸을진 몰랐는데 되게 큰 크게 나오네요. 어떻게 먹는 거지 아이템? 아 이렇게 뭐야? 뭐 일단 리스폰에 뭐 숫자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시 몰라갖고 저는 계속 써보겠습니다. 아 이러면 상대방들도 느려지게 되는군요. 아이고 이 뒤에서 공격하면 약점 표시도 뜨는 거고. 타격감 좋은데요? 폴드에서 즐기니까 확실히 화면이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포트나이트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하고 이요! 네가 외근 나온 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소령님이 번개구름 속으로 들어간 후 여기까지가 아무 문제 없다고 모든 군의 캠프에서 때마침 인근에서 동일 현상이 발생한 장소는
이곳 페몬트 지역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대화식으로 진행이 되나 봐요. 감사합니다. 근데 낙뢰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셨습니까? 번개를 소환한 사람을 내 눈으로 봤어. 바로 그놈이 모뎅. 혹시 친구일까요? 모뎅군이 곧 쫓아올 거야. 알겠습니다. 어? 이 형신 나치? 큰 문제는 아니니 같이 데려가지. 아, 이렇게 에피소드식처럼 또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도 스토리가 또 있고. 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RPG처럼 진행될 줄 알았는데 뭔가 또 네, 스토리가 또 있고, 스토리 진행식으로 또 되는 것 같고. 이건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 조작이. 조작이 뭔가, 아이고. 살짝? 아래키, 위키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플레이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또 포인트들. 뭐지? 레이저가 이렇게 좋았나요? 거의 뭐 이거는 게임 밸런스 파괴급으로. 아, 이 선택에 따라 또 아이템이 갈리는 그런 것 같아요.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 확실히 나가지고. 큰 것 같은데. 여태 나왔던 그 보스 몹을 한 명씩 처치하면서 이게 3였나요?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보스들이 중간 보스 랑 메인 보스급들이 나오면서 또 옛날 게임장에서 막 200원, 300원씩 넣고 게임했던 그 시절이 또 생각나는데. 근데 이게 수류탄도 모여 있을 때 꾹 누르면은 한 번에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아, 자동으로. 아, 좋네요. 이러면 클리어 한 것 같죠? 보통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보스를 공략하곤 하는데. 야, 이거. 뭔가 적응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괴물이 나오나? 아, 참 쓸데없는 말이 많네. 이 아이템들이 과연 게임을 즐겨 하시는 이제 플레이어 분들한테 하지만 이건 말이야. 말이 잔소리 그만하고 중사님, 적군의 최신 정보가 중사님의 단말기에 공유되었습니다. 친구죠?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거기 장관님도 이 계집애는 경계를 부른다는 게 혹시... 맞아? 네, 좌표 위치를 확인하니 그럼 더 기다릴 게 뭐 있어? 자, 나의 이 새로운 총을 끊어. 그럼 저 광부씨는 어떡합니까? 저분을 데리고 스핑크스 괴물을 찾으러 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저 형씨 뛰어. 근데 저 혼자 남아도 정말 괜찮을까? 네? 저도 광부씨가 행동이 좀 급하면 광... 그럼 걱정 마. 난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옆... 그래요? 근데 아무튼 저 아이템 선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 메탈 슬러그를 좋아하셨던 그 피지컬 싸움, 뭐 그리고 컨트롤 싸움 이런 걸 좋아하신 분들에게 좀 호불호가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뭐 해봐야 알겠죠 그건? 아, 이 왼쪽에 뜨는 이런 임팩트들도 여기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선택이 안 돼가지고 아, 자동 그걸 설정해놔서 기본 총인데 장전이 있네요? 어 뭐야 낙타가 이런 핏살길들도 예전에 메탈 슬러그 그 메모드 타면은 이런 폭탄을 썼을 때 대신 임팩트가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 탈출하면은 잠깐 무적인 것 같아요. 탈출해볼까요? 아, 뭔가 피가 닿는 거, 피가. 그쵸. 탈출하면은 잠깐 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 아 근데 이게 뭔가 움직임을 터치로 하다 보니까 어색해서 익숙해지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설마 이 아이템빨로 또 아이고 맵 클리어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건 좀 속상할 것 같긴 해요. 쓸모없네.
나한테 지다니. 누구야? 하지만 이 행성의 지배자가 될 사람이다. 이 잠깐의 승리를 즐겨라. 아마 방금 나왔던 친구가 최종 보스겠죠? 아, 이런 식으로 또 클리어한 친구들이. 아, 이런 레벨업 시스템이. 근데 그쵸, 지금 게임에서는 없으면 안 될 그런 기능이긴 한데 좀 이봐요, 형님. 아쉽습니다. 왜 안 쏘냐고? 방금 그놈을? 아빠, 진정하세요. 보아하니 외지에서 오신 분 같은데 캐브트의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시끄러. 아, 참 형님, 할 말 있으면 좋게 좋게 하자. 저는 정규군 소령 마르코 로시입니다. 그딴 거 없어. 아빠, 또 어디 가시? 넌 먼저 돌아가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빠, 집을 나온 지도 꽤 됐잖아요. 집 같은 건 없어. 엘리멘탈 스토를 찾아서 그 악마를 우린 모두. 아빠. 보통 요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면 저 아빠라고 했던 저분은 사망 플래그가. 아, 너무 슬퍼하지 마. 아빠는 항상 이래요. 네 아버지와 방금 파라오 말인가요? 그놈은 우리 베스터 가문. 파라오? 그놈은 고대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지금은 사저 녀석이 정상으로 보이진 않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전설에 의하면 파라. 그리고 근데 이거 여신 베스터마저 파라오의 일일이 더빙을 했나? 아버지가 그 뭐냐, 엘리. 엘리멘탈 스톤이요. 그것은 창세시대부터 존재. 아니, 훨씬 더 오래된 물건이잖아.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게 더 쉽겠는데. 꼭 그렇진 않은 마스톤의 행방에 관해선 창세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의 힘은 긴 인고의 시간 끝에 각성을 시작한다. 라바스톤은 용암을 들끓게 하고 퓨어스톤은 어둠보다 지고. 썬더스톤은 사막의 계율자이며 그래비티스톤은 최후의 수호자이다. 방금 그 스톤들이 앞으로 저희가 모아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이 월드에는 이제 그 스톤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런 월드가 또 많겠죠.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곡괭이 이런 식으로 달랑 몇 구절의 희만으로 보물을 찾는다는 건 미니 던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원래 그 메탈 슬러그가 중간 보스, 그리고 이제 그 라운드 보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메인 보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무기 강화하고 도전 이런 거를 선택하면 클리어 보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설치하자마자 폴드로 좀 즐겨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정말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옛날 향수 느낌도 좀 나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무슨 패드나 이런 걸로 이용하신다면 수동 조준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동 조준도 좋긴 한데 이 약간 중간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아이템들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좀 못하는, 거기까지는 조준이 안 돼서 그런 거를 못할 순 있지만 좀 적응이 된다면 수동으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겟 변경이 이제 이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선택할 만한 시간이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컨트롤 설정도 보시면 뭐 맞춤 레이아웃도 할 수 있고 조이스틱 이동도 자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네요. 점프 사격 중요하죠.
수동 자동 재장전으로 하고 뭐 이게 컨트롤이 쉽다고 한다면은 수동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텍스트 투명도 간편 모드 좋은 것 같고요. 지금은 일반 모드로 진행을 했는데 화질 이런 걸로 품질을 또 이것도 바꿀 수 있네요.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즐기면은 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촬영을 마치고 더 진행을 해보고 나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또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